국회에서 템페스트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참석 4부 대중은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합천해인사가 태풍으로 부러진 학사대 전나무를 활용해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인사는 계산 1220주년을 맞아 이틀간 제62회 고사에게 수계 대법회도 봉행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좋게 만든다는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을 되새기는 문화예술제가 전남 영암 도갑사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와 음악회 등을 통해 도선국사의 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태구종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한국 불교가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참석 4부 대중은 템플스테이가 종교를 넘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산사의 사계절을 담아낸 사진들부터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사진들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비롯해 주호영 회장 등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사진을 관람하며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사진전 개막식에 이어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전병길 교수는 템플스테이가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사찰이 간직해온 어떤 생태적 그리고 어떤 문화적 보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 전문위원 하원 스님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세대 가운데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로 가장 높아 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준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앙승가대 이외에 운영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가치를 더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템플스테이고 또 OECD 이런 데서 문화상품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로 선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모르는 사이에 밖에서 훨씬 더 가치를 알아주는 너무나 좋은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자도 아닌데 왜 가실까? 그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을 이해할 때에는 불교 문화 또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명상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예불도 하고 그다음에 공양도 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도 이번 세미나가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룬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조망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20살 청년이 된 템플스테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한국 불교를 알려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불교계와 협력해 부처님 자비와 인류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 회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와 인종, 종교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해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의 활동은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동일하다며 협력을 통해 사회에 더욱 기여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신희영 회장은 적십자의 십자가는 붉은 반창고와 같다며 국민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앞으로도 사회 약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지팡이로 알려진 학사대 전나무가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에 의해 쓰러졌는데요. 해인사가 부러진 전나무를 활용해 최치원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개산 1220주년에 맞아 이틀간 제62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불법승 제막 불법승 구호에 금색천이 내려지자 최치원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은 정계를 떠나 해인사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화엄사상을 공부하고 학술과 종교활동을 펼치며 해인사의 역사를 기록한 문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 문장가였던 최치원 선생이 학사대에 지팡이를 꽂은 뒤 자랐다고 전해지는 학사대 전나무는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쓰러지면서 천년기념물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해인사가 지난 21일 부러진 전나무를 활용해 최치원 선생 조형물과 의자를 조성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나무는 비록 쓰러져 우리 앞에 사라졌지만 또 다른 최치원 선생님의 조형물로서 의자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조계종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선두로 사부 대중이 석가모니 정근을 하며 대적광전을 시작으로 대비로전과 장경판전, 명부전, 응진전 등 해인사 정각 8곳에 예경을 올립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62회 해인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현장입니다. 우리의 부처님이 늘 당부하신 우리 모두의 청정하고 맑은 지혜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획득하고 우리 중생기가 따뜻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친절로서 따뜻한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 자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방장 원각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정계하사리 무관대종사, 갈마하사리 경성스님, 교수하사리 금강스님 등 3, 4, 7증사가 법좌에 올라 계를 내렸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금으로 부처님의 몸에 이를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죄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42 현성법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니 요 같은 계를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하며 연비를 받음으로 억겁 무명업장을 소멸해 대승의 종지를 깨달아 불자로서 참된 길로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법부정찰 해인사가 1220주년 계산대제를 맞아 봉행한 최치원상 제막식과 수계법회는 해인사의 역사와 업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좋게 만든다는 도선국사의 비보사상을 되새기는 문화예술제가 전남 영암 도갑사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선국사를 선양한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빨간 단풍으로 옷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는 영암 월출산자락.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한 도선국사를 추모하는 종사영반이 도갑사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월출산 도갑사가 도선국사 탄신 제1195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선국사 학술 세미나와 다르게 산삼학회 등 문화예술제는 복합문화행사입니다. 이번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남은 시간 내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7번째 개최된 예술제는 부족한 곳을 채워 좋게 만든다는 도선국사의 비보사상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이 좋지 못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땅도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긍정심을 가지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것이 바로 풍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비보입니다. 대흥사주지 법상스님을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도선국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도선국사의 후예인 우리들은 숭고한 그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 또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뜻이 더욱더 확장
확장되고 모두의 가슴 속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의미 깊은 문화예술제를 지자체가 주관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승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후원 영암군이 아니고 이제는 주최하는 영암군이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다래제와 함께 도선국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려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 열린 음악회는 상림불교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 가수 김범용, 김혜연, 부활 등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예술제는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미수입니다. 태고종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고종과 함께 한국 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태고종의 미래를 주제로 태고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721주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고종은 해방 후 조선불교라는 종명으로 그 법맥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근대적, 사시안적인 생각과 편견으로 7번의 유시를 내리면서 분규가 일어나 분종이라는 참담한 아픔을 겪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랜 내혼과 분규를 완전히 부식시키고 이젠 본종의 종도 모든 종도가 안정된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불교계의 분규는 정권의 묵인 혹은 지원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한국불교는 통합종단의 모습을 갖췄지만 불교의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유산의 절반 이상이 신일로 낙인 찍혀 땅에 묻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승려결혼 옹호론을 욕망 긍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윤리의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말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호적제도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근대적인 민법, 법률체계가 수용되고 이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삼보정제를 유지하는 문제, 이게 이 승려결혼 문제하고 이렇게 오히려 밀접도가 훨씬 높다. 이학종 전 미디어부타 대표는 태고종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가사의 보완과 승복개혁 검토, 교임제도와 전법사 제도 정비, 체가불자들의 새로운 수행복과 신행복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혼인을 했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로지 수행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출가 스님들이 활동할 공간을 종단 차원에서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태고종은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가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담백하지만 아름다워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내면의 세계를 렌즈에 담아왔던 관조 스님의 16주기를 맞아 스님의 부도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유골사리가 봉안된 자리는 마치 카메라 렌즈를 형상화해 스님의 삶과 예술을 그렸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독학으로 익힌 사진 기술로 사찰과 자연, 내면의 세계를 단아하고 고유하게 렌즈에 담아냈던 관조당 성국 대종사. 섬세한 영상을 통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줬던 관조 스님 열반 16주기의 저음에 스님의 부도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가평 백년사가 어제 경례에서 원로회의 부의장 일면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구룡사회 주 정호 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조 스님의 부도와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바위 부두에 유골사리를 봉안한 자리는 카메라 렌즈를 형상화해 스님의 삶과 예술을 기렸습니다. 특히 눈동자를 닮은 렌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입적 후에 두 눈은 물론 육신을 기증했던 스님의 유지와 겹쳐지면서 사부 대중의 마음을 숙연케 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단아하고 고요하게 렌즈에 담아내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대웅전과 경례에서 관조 스님의 16주기 달해제를 봉행한 문도회는 여전히 마음속에 스님의 모습이 서려있고 경책의 음성이 귓가에 맴돈다며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담백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관조 스님의 사진 가운데 278점을 엄선한 추모 작품집 관조를 불정과 영정, 구도에 봉정하며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돌아가실 때 손을 잡아드리면서 약속을 드렸던 사진집을 꼭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약속을 못 지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한 장의 사진을 위한 한나절의 기다림 역시 스님만의 수행이었다면서 스님의 법호처럼 세상을 비추어 보며 흐뭇한 웃음 웃으시라고 추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끔 이 병문사를 중창하시면서 예, 오늘 이러한 법석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관조 스님이 떠나셨지만은 관조 스님은 저 어느 곳에서 예, 환히 웃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삼남한상이 본래 부처니 찰나의 깨달음을 한 줄기 빛으로 담았다는 소회를 남긴 관조당 성국대종사. 삶을 통해 보여준 수행자의 삶은 짙어가는 단풍처럼 사부대중의 가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2022년 불교 문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중국의 석굴사원으로 첫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이명혜 교수가 실크로드의 관문 돈황 석굴에 관련해 강의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박물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무료로 개최하고 있는 불교 문화 강좌. 2022년 불교 문화 강좌의 첫 강의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열리는 불교 문화 강좌의 올해 주제는 중국 석굴사원에서 만나는 불교 미술론, 동국대학교 이명혜 교수가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는 가장 오래된 석굴이자 실크로드의 관문인 돈황 석굴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석굴들을 그냥 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면 조금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대표 석굴, 꼭 알아야 될 석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석굴이고 또 이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처음으로 오는 관문이기도 해서 돈황 석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돈황 석굴은 막고굴이라고도 불리며 4세기 5호 16국 시대 전진에 의해 개착돼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총 700여 개의 동굴이 남구와 북구로 나눠져 있는데 남구는 예배굴로 벽화와 불상 등이 있고 북구는 스님과 장인들의 거주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돈황 석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제17호 굴인 장경동에서 우연히 5만여 점의 문서와 경전이 발견된 이후입니다. 청나라 말기 도사 왕원록이 거주하던 16호 굴 옆에 숨겨져 있던 17호 굴이 발견됐고 오렐스타인, 폴 펠리오 등 서양 탐험가들이 헐값에 문서들을 국외로 유출했습니다. 특히 한문에 정통했던 폴 펠리오가 가치 있는 문서 2,000점을 출연해 가져갔고 이 중에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 필사본도 있었습니다. 왜 장경동에 고서 수만여 점을 감췄는지 여러 학설이 제기되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은닉이냐 아니면 팩이냐, 팩이라면 굳이 흙을 바르고 벽화까지 그렸을 것 같지 않죠. 세 번째는 저장소냐. 지금으로서는 은닉설이 그래도 가장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좌에서는 돈황 석굴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 장경동을 포함한 대표적인 굴들, 벽화 속 인물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개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강좌에서는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인 산서성 운강 석굴의 미술적 특징에 대해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불교 사업연합회가 코로나 종식과 시민의 안녕, 행복을 기원하는 영산제와 문화예술공연, 금강경 독송법회를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진행된 영산제와 금강경 독송법회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월담스님, 장미경 구미불교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대광스님과 현공스님의 보례 진언을 시작으로 거불 육법 공양, 공양 작법 등 영산제를 선보였으며 건무와 관음무, 금강경 독송법회로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회장 월담스님은 3년 만에 행사를 개최해 뜻이 깊다며 금강경 독송법회를 통해 금강석 같은 마음을 얻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영산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가평 운악산 현등사가 극락전 해체 복원불사를 회향하고 중수 낙성식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용문선원 선원장 의정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법회에는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스님, 서태원 가평군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불사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주지 도암 스님은 처음 주지를 맡은 시절부터 여러 귀한 인연들이 모여 이렇게 큰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초격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도암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포교와 중창불사의 진력한 요구를 치하했습니다. 현등사는 법회에 이어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열애 선언 삼성사가 2022 열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사는 지난 22일 경내 마당에서 신도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2022 열애인의 날을 개최하고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천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사 주지 효선 스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많은 신도들이 단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돈독히 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영상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BTN 붓다회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삼성사는 BTN 불교TV와 붓다회 찾아가는 법회 공개방송을 함께하고 40여 명의 신도들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붓다회 가족으로 신규 동참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보명사가 지난 2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을 효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효문화축제에는 보명사 주지 화람스님,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 천안사업연합회 회장 인경스님, 심상일 서북구청장, 신효섭 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화람스님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효문화축제는 거북놀이 풍물패 사물놀이를 식전행사로 인기가수 오승근, 강유진, 조은세 등이 어르신들의 흥을 북돋았으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세대 중 MZ세대가 절반을 넘는데요. 이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